딱히 제가 춤추는 걸 원하시지 않을 거예요. 이제 이분들을 성향이 알겠어요. 이분들이 그런 걸 뭐 원하고 원치 않고를 떠나서 아니지. 딴 데서 했는데 왜 여기서 나네? 아, 이게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아, 뭐 제가 춤추는 것보다 지영님이 한번 춤추는 게 낫지 않나요, 여러분? 왜 내 수차별해? 막 이러면서. 아, 그래요? 예, 그렇죠. 여러분이 원하시지 않을 거? 해달라고? 뭐 추셨어요? 네? 아, 이거 슈퍼샤이라고. 아니 이게 슈퍼샤이가 팔을 많이 흔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슈퍼샤이를 일주일 동안 추면 팔 둘레가 줄어들까 이런 컨텐츠를 했었는데 정여보라버님이 좀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슈퍼마켓 샤이라고 하십니다. 너 나와 슈퍼샤이 뭐라고? 그래요. 슈퍼샤이 다이어트가 된다. 네네. 근데 진짜로 다이어트가 좀 됐었어요. 그 춤이 굉장히 네. 가격해서 뭐 원하시는 쳐드리는데 내가 봤을 때 안 원하실 것 같아요. 슈퍼마트 사이라고 하시면 되고. 봐봐, 이럴 줄 알았어. 예.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놀리는 거 재밌어가지고. 거의 뭐, 춤 안 보실 것 같은데. 그래요. 아니, 원하시면 뭐, 오늘 저희... 생신이시니까 충무로라도 뭐 어떻게 쳐볼까요? 어? 축하 공연? 아니, 원하세요? 예? 대신 눈 뜨고 봐야 돼. 어, 그럼요. 제가 가장 애정하는 일주어터인데. 아, 진짜로? 아, 진짜요? 예. 나 너무 어제, 잘... 어제도 술 드셨다면서.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에? 잠깐만. 아, 저... MR 있습니까? 아, MR. 아니요. MR이면 불러야 되죠. 아니, 그건 좀 그렇고. 그러면. AR로 해요, MR로 해요? AR이요. AR이요? 예, 예. 그, 슈퍼샤이 처음 틀어주시면. 오늘 성재오라분의 생신을 축하드리면서 충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나 원래 이런 거 잘 안 시키는데 왜 유주어터한테 시키게 되지? 자, 보겠습니다. 자. 아, 근데 아무. 뭐야? 제가 지금 귀가 잘 안 들려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 진짜 잘 추는데 모습으로만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세요. 끝까지 봐. 간다. 간다고. 아, 끝까지 보라고. 오우. 오. 슈퍼샤. 슈퍼샤. 내려가서 잘 추잖아. 야, 장난. 장난 축하드립니다. 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 진짜 웃기네. 슈퍼샤이를 도스체조처럼요. 이게 도스체조. 아까도 10원 보여주는 여군 장교 같지. 아, 리틀 조이런 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진짜 웃기다. 아, 도스 체조 진짜. 야, 전투샤이. 전투샤이. 아, 전투샤이. 예, 야,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곤란한데? 뭐. 아. 메시지를 다 읽게 되면 이거 곤란하신 분이 한 분. 아니, 빨리 읽지 마. 말도록. 집에 가서 읽도록. 아니, 뭐냐. 맞았어. 그 뭐지? 바디 스프레이. 왜 냄새 나? 아, 오빠 냄새 나. 왜 앞에 바디 스프레이죠? 오빠 냄새 나. 바디 스프레이? 예, 예, 예. 아니 여기 옷에 뿌려도 되고. 별로 안 좋아한다. 아니야 나. 맞다 오늘도 샤워 오래 하셨으니까. 쓸 나이가 됐지. 약간 뜨끔. 잡내 제거. 뜰 수 있다. 왜 이렇게 불편해? 왜 이렇게 불편해? 아유 이거 피디님 선물이에요? 네. 진짜 잡내 제거네. 우와 예쁘다. 예쁘다 이거 뭔가 머스크네 악성 냄새 제거하는 것 같은데 사람한테 악성이라니 찌든 향 제거 악취 악성이 아니라 악취 악취 더 나쁜데 악취 악성은 뭐냐 악성이야 악취 악취 너무 일주일 먹고 아니 되게 안정적인 그림이다 파티에서 너무 편해 안정적이야 그치 파티야 파티 안정적으로 안정적인 그림은 오랜만에 봤거든 약간 이거 사실 영화, 나만 들고 있는 거야 시야에 영화에서만 보던 그림이 딱 있어 아니 이거 여러분 왜 혼자만 들고 있어 아 지금 스탠딩 파티잖아 이게 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네 이렇게 여러 가지 샀냐? 피디님이 다 사신 거예요? 원래 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세트인데 그거를 넣는 커다란 상자가 오늘 마침 또 스프레이 내가 잠자가 이렇게 많이 나니? 아 이거는 이건 립 그거구나 리필이구나 저희 맛집 정 맛집 비법으로 단기가 많네 냄새가 얼마나 나면 머리가 따라서 뭐야 막 이랬는데 어, 먹어보자 이거 뭐 하나 먹어볼래요? 이거 많아요? 많아. 카페인 뿐이신 거니까. 팝콘
예쁘다. 눈 건강 영양제 감사합니다. 이제 필요한 나이가 됐어요. 보내주신 이게 영양제는 다 먹고, 아니 이건 팝콘. 아. 맛있거든요. 아, 이거는. 바삭한 맛이 아니라서 깜짝 놀랐어요. 오, 눅눅해요? 베리의 초코 잎은 느낌. 아, 어, 뭐야, 초코 잎. 베리의 초코 잎은. 베리, 베리의. 맛있는데? 아, 뭐야, 그거 포도네, 포도네, 안에. 그 전포도인가? 아, 그냥 포도. 전포도 아닌 것 같은데? 드라이, 드라이, 드라이. 드라이 그레이비래. 건포도의 초코 잎인 건가? 그게 건포도가. 그러네. 건조한 포도, 건포도. 건포도. 알린 포도. 맛있다. 하나 배웠다, 지혜야. 드라이 그레이프. 건조한 포도. 어디서 됐어? 그러네. 드라이 그레이프. 아, 이 포도를 캘리포니아 햇빛에 말렸대요. 아, 호리 찌르는 게 있어. 너무 웃겨. 대부분 캘리포니아에 말리죠. 캘리포니아 햇빛은 달라요? 달라, 달라. 아, 달라? 거기 항상 날씨가 좋잖아. 아, 애는 착해, 그래. 착해. 맛있어. 지혜야, 건강만 하자. 건강이 중요한데, 그지? 자, 이 두 선수 이전에 4강에 출전했던 세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로. 박지성, 손흥민, 그리고 이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이름을 여러분이 다 알만한 선수예요, 일단. 채팅창에 송범근 아니냐고 하실 분 있고, 아닙니다. 저희는. 약간 차두리 선수 어때요, 언니? 아니, 안정환 선수님. 힌트. 국가대표 선수로 무려 127경기. 5골을 넣었습니다. 응? 5골? 안정환 선수 한번 가보자. 다 뭔 말이에요, 오빠 그게? 예? 국가대표 경기를 127경기를 뛰었다고요? 하고 5골을 네. 넣었대. 한 경기에 5골? 아니, 아니. 총합쳐서. 총합쳐서 5골? 많이 넣은 거야. 안정환 선수님으로 하겠습니다. 안정환? 네. 아닙니다. 자, 객관식입니다. 1번 안정환, 2번 송종국, 3번 황희찬, 4번 설기현, 5번 이영표. 아, 이영표... 삼촌인가 봐. 5번 갈까요? 힌트. 아, 근데 다 너무 유명해서. 127경기 5골 넣었습니다. 아, 했잖아요, 약간.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다 라는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아, 영표님 맞는 것 같아요. 가자. 아, 책 읽어봤어요? 뭔가 책을 주셨던 것 같은데. 아, 책을 주셨어요? 어떻게 만난 적 있습니까? 저랑 정글의 법칙 같이 다녀왔는데. 아. 그때도 명언 제조기셨어요. 계속 얘기하죠. 네. 아. 계속 얘기하죠. 저는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잘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을 잘하시잖아요. 너무 청산유수 말 너무 잘하시잖아요. 이렇게까지 말을 잘할 필요가 있을까? 들 정도로 말을 잘해요. 좋다. 정신 건강이 되게 좋으신가 봐요. 인연이 있네요. 네. 이영표 선수님 가겠습니다. 이영표로 가는 거예요? 네. 이영표 갑니다. 네. 천원이네요. 그때 귀 좀 아팠나요? 아니요. 전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 정글의 법칙이 되게 좋은 기억이에요, 저한테. 어느 나라 갔었죠? 저 필리핀. 어허. 어디로 갔더라? 섬. 섬 이름 뭐였더라? 이름도 까먹었다. 하여튼 되게 작은 섬이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정말. 그 삼촌이라 부르라 그래서 삼촌이라 계속 불렀었는데 책도 주시고. 예. 이 책 아닐까요?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야, 러블리즈. 그 책인가 보다. 그 엄청 그 신실하시잖아요. 제 기억으로 그렇거든요. 네네. 그래서 약간 그런 책이었던 것 같은데. 아, 그쵸. 뭔가 교회 오빠, 교회 삼촌 느낌. 완전요. 예. 네. 읽었어? 근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녀서 저렇게 말을 잘하는 것이다 라는 추론하는데 놀랍게도 교회 다니기 전부터 말을 잘했답니다. 교회는 나중에 다녔고. 타고난 언변이에요. 언어 능력이 정말 뛰어난 사람입니다. 우와, 네. 맞아요. 네. 자, 사실 아까 힌트가 큰 힌트였어요. 127경기에 5골이면 사실 수비수의 기록이죠.
예, 전형적인. 맞아요. 안정환, 황희찬, 설기현이었으면 훨씬 더 많은 골을 넣었겠죠, 공격수면. 지혜 씨가 많이 넣은 거야라고 단호하게 얘기해서 많이 넣은 거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수비수셨는데 많이 넣었으니까. 제가 그냥 아닥했어요. 많이 넣은 거야라고 가르치듯이 얘기해 주길래. 많이 넣었죠. 오빠 다섯 골 넣기가 쉬운 줄 아세요? 아 그럼요. 국가대표국이 다섯 골 어떻게 넣나요? 오빠. 예. 다섯 골 넣기가 어? 동네 조기 축구도 아니고. 저는 이제 큰맘 먹고 힌트를 시간상 빨리 드리려고 127경기 다섯 골입니다. 그래서 예인 씨가 다섯 골? 그러는데 갑자기 많이 넣은 거야. 그러길래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던 그 모든 에너지가 또 들어가 버렸어. 뭐라,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아, 그럴 수 있지. 나 너무 웃기다. 제가 내가 신뢰되는 말을 한 줄 알았어. 한 골의 가치를 무시하는 캐스터라고 하시면 아,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비수의 기록이라는 걸 힌트를 깔아준 건데. 너무 웃기다. 자, 이영표 삼촌과 인연이 있는 예인 씨였군요. 책에서 네, 읽었냐고. 집에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희 씨가 고른 게 단호하게 안정환. 다섯 고르면 안정환. 안정환. 2002년에 2002년 월드컵 때만 두 골을 넣었는데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유럽 그쪽 유럽 그 축구 리그니까 뭔가 다른 건가 보다. 기준이 국가대표 얘기인 거예요? 국가대표 경기. 그래서 제가 이게 뭔 말인가 했어요. 127경기를 그래서 제가 한 게임에 다섯 골 넣으려고 여쭤봤는데 그 질문 옳은 방향 질문이 나왔는데 아니 저기 아니는 거야. 그만해. 야 정당히 야 일로 와봐. 125 100, 공격수가 127경기 다섯 골 넣었으면 국대 이미 잘렸죠. 아 오빠 적당히 해. 아, 나 지금 눈에 달에 끼나서 웃을 때마다 너무 아픈데 너무 웃겨. 이지에 나락해주시면 멋있겠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지금요? 아 샤워하다가 오토방 가셨네. 물이 들어와가지고. 갔다 오셨네. 아니 안 갔어요. 갔다 오셨네. 안 갔다니까요. 저 형은 직캠으로 다 본다라고 하신 분인데 아니 보지 않았습니다. 예. 아니 직캠 사시면 다 본다는 거 들었어요. 예? 아까 들었어요. 직캠 다 보신다고. 무슨 직캠을 봐요? 아까 에스파 카리나님 직캠 보신다고 들었어요. 아니 러블리즈를 본다 그랬죠. 자, 그 모함이고요. 네네네. 자 여러분 넉살을 입고 있는 티셔츠 열렸어요? 바로 이겁니다. 진짜 이거 미쳤어 진짜. 성재형 제외하고 지금 다 이거 입고 있어요. 뭐 PD님 작가님 다. 아 우리 이거 입고 단체 사진 하나 찍자. 아 오케이. 그래. 아, 이거 필커 하나 남았어. 좋아요. 아 이거 어떻게 찍지? 하연 씨 진짜 큰일이라고 하셨네. 이거 위에 감사합니다. 위에 들어가 있지. 웃기다. 아연님 정말 고맙습니다. 예. 영수 생방 아니어서 엔지니어 선배님. 아 아니 그럼 이게 또 이제 묘하게 닮아서 더 미치겠는 거 이게. 놀토에 한번 입고 나가. 이걸 왜? 아 그래 놀토 입고 나가. 놀토 한번 입고 나와. 아니 이거 이거만한 의상이 어디 있어? 코디 한주 쉬시라고. 아니 다 이유가 있어요 입는 이유가. 응? 이것도 막 불티나게 놀토에서 막 달라 그러는 거 아니야? 아무도 안 그래. 아무도 관심 없어 나한테. 근데 이거 잘 되면 저 하연 씨랑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 얼굴이니까 조금씩 또이또이 나누고 작가님이 이거 처음 제작했으니까 하고. 또이또이는 뭐야? 좀 이렇게 저도 몇 프로는 받아야지. 만약에 이게 제작이 돼서 좀 팔려. 팔리긴 어디 팔려? 어디에 팔려? 해보자고. 안 될 거 없잖아. 워터밤 현지에서 팔아. 안 될 보장이 있나? 이거 뭘 뭐 찍어요 이거? 우리 같이 찍읍시다. 아 이거 혹시 탔나? 그럼 이번에 저기 만드신 거예요 또? 아 이거 팬분들이 아 그거 와이프 하나 갖다 줄게요. 와이프가 이걸 좋아해 크립토글.
쓸지는 모르겠어요. 약간 이거 그 느낌인데 저기 핀앤제이크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카메라 이걸로 두 번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걸로?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이걸로 찍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거 하나는 이거 이쪽으로? 감사합니다. 네. 아니 무슨 이게 무슨 아 벗어야겠다. 세 번 찍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그다음 요거. 그만 한 장 마지막 장일 거야 아마. 마지막 장이에요. 표정 이쁘게 하시고 하나 둘. 한 번 더 찍어주세요. 네. 하나 둘 이쁘게. 보이시니까. 아니 자꾸 이렇게 감스트 돌려주시는데 요즘 또 밀고 있거든요. 네, 저는 솔직히 아까 그 처음 뵀는데 대풍고 닮은 그녀로 이제 저도 방송에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공감 지수가 한 70 정도였는데 네. 아까 눈앞에서 보고는 그냥 감스트 여스트 일치율 거의 싱크로가 90%. 근데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또 요즘 또 뭐 이용식 닮은 여자 어때요? 뭐 이렇게 이용식 선배 닮았다. 아 올드 팬들에게는 또 네 많습니다. 뭐 닮은 사람 너무 따님 같으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어 관제탑 댄스 가능하냐고. 이거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하자. 야 5분 만에 오늘 무례하게 시작하네. 너무 뭐, 좋아요. 스타일로. 바로 예. 천의 얼굴이에요. 진짜. 가면은 이제 첫사랑. 어 혹시 네. 50대인가요? 네? 50은 문민정 뭐 문민정으로 넘어왔으니까요. 체류탄 냄새가 많이 내려가지고 저도 초등학생이라서 죄송합니다. 체류탄 냄새가 네. 빠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도 예. 버스에 간간이 후춧가루 냄새 같은 게 조금씩 그쵸? 남아있을 예. 예. YS 정부 시절인데 처음으로 이제 연애를 하게 됐는데 이제 뭔지 잘 모르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어 그래 사귀자 이래가지고 만났는데 그 100일 정도밖에 못 만났거든요. 100일? 예. 네. 근데 딱 만나다가 그 깨진 이유가 그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100일 때 그걸 준비하면서 어 내가 이렇게까지 마음이 강하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베디가 직접 100일을 준비하다가 자기 자신을 깨닫는 네. 진짜 좋아하던 사람이 따로 있구나 뭐 이런 거. 뭐야? 네. 아 100일 만나봤는데 무슨 소리야? 이게 뭐지? 아니, 그러니까 뭐 상대편이 그게 아니고 형이 그냥 못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이거 혹시 상대방이 100일 사귄 것도 아닌데 혼자 상상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래서 처음 얘기한 거야. 아니, 지금 혼자 상상했다. 원웨이 러브 아니야? 원웨이 러브? 100일이니까 네. 100일이니까 뭔가 같이 뭘 이렇게 밥도 먹고 뭐 이래야 되니까 그런 뭐가 세레모니를 준비하다가 네. 아 오히려 다른 사람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의심을 지울 수가 없네. 아니 아니요. 날짜 같이 된 거 맞아요. 그 사람은 2일인데 예. 아니 영 시작도 안 한 거 아니냐고. 치티션 소설 짜내는 중이라고. 짜내는 꿈 해몽 잘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 사람과 연애를 하는 기간에 했던 것 중에 가장 최악이. 예. 영화를 이제 제가 엄청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영화를 같이 보러 갔는데 되게 어려운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근데 어려운 영화를 보러 가서 보다가 약간 어려우니까 저는 끝나고 이거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바로? 네. 나 이거를 한 번 더 봐야 돼. 지금? 예. 네. 보고 나왔어요. 어떡할래? 연속해서? 네. 어떡할래? 영화 동아리에요?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때 영화 감독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려운 영화 보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빠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떡할래? 그랬더니 아 그럼 난 집에 가서 있겠다. 그래서 그래 그럼 난 영화를 한 번 더 볼게 라고 했었던 지금 생각하면 정말 최악의 면 진짜 최악이 그게 네. 혹시 100일이에요? 네? 아니요. 100일은 그거는 아니죠. 100일보다 한참 전이에요. 예. 그럼 제가 장담컨대 100일은 형만 센 거예요. 아, 그날 끝이야. 그날 끝이야. 42일쯤에 그분은 멈췄어요. 아닙니다. 네. 어쨌든 100일, 100일까지 갔다. 58걸음을 더 걸어간 거예요, 형님. 거짓말하면 사페라고 하십니다. 1에다가 100, 00 더 붙이면 되고. 아니, 진짜 그 영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체리향기라는 영화였어요. 오, 아예 처음 들어봐요. 체리향기. 아빠스 키아로스타미라는 감독님. 네. 되게 지루한 영화거든요. 아빠스. 예. 예. 아, 근데 참 그러기 쉽지 않은데. 네. 혼자 어. 영화를 이해, 나 영화를 이해 못 해 가지고 그걸 보고 당장에 한번 더 봐야겠어. 나 지금 바로 이어서 한번 더 봐야겠어. 아. 영화에 약간 미친 척 하던 시절. 예. 저도 되게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아. 예.
남자가 받은 최악이라고. 잘 돼서 다행입니다. 최악의 연애단 얘기라는데 제가 최악이 됐네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그래도 객관적으로 지금 네. 다 남한테 당한 건데 저는 제가 네. 가해자네요. 더 엄청난 네. 거는 그렇게 영화에 미쳐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쪽 관계가 네, 없는 전혀 아니고 지금 그냥 땡플릭스로 영화. 지금 아나운서로 이제 네. 활동하고 계시는. 예예. 예. 하여튼 그분에게도 저랑 깨졌으니까 다행이겠죠. 아 근데 형 저 그거 얘기 좀 해주세요. 뭐요? 뭘 준비하시다가 그걸 깨달았는지. 아 맞아. 무슨 아니, 이벤트를 막. 아니 그냥 보통 이제 예. 그 친구 집에. 서 이제 데이트를 네. 많이 했었는데, 예 아, 네. 그래가지고 그냥 또 그 집에서 뭔가 맛있는 거 먹고 케이크 하고 뭐 이 정도로 저도 처음 해보니까 이런 걸 100일은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 막. 그건 아니었죠. 이제 그 영화 비디오로 나왔으니까 한 번 더 보자. 아, 진짜? 그 비디오 준비하고. 체리 향기 한 번 더. 이제 내가 알았다 설명해 줄게. 자, 이거 100일 때 같이 보면서 아, 그거 너무 내가 설명해 줄게. 아, 이거 그런 내용이더라. 아, 또리 향기, 또리 향기. 그러다가 이건 아니구나. 네. 아니에요. 비디오 시절이긴 했는데 아니었어요. 아니, 근데 형이 준비할 게. 저기 만나시던 분 집이지. 형은 케이크만 산 것밖에 없는데. 아 케이크 사고 뭐 선물 네. 샀을 것 같아요. 예. 아, 그러다가. 그럼 안 줬어요 결국. 안 아니요, 샀지 뭐. 아니, 그날 만나서 이렇게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와. 데이트를 하다가. 100일에? 예. 와. 와. 끝내주는 남자네 진짜. 그 여자분 네. 100일 내내 어리둥절하셨을 것 같은데. 진짜 무릎표. 아니 근데 이건 이제 안 좋은 면만 부각시킨 거고. 근데 이 남자는 왜 자꾸 우리 집에 오지라고 생각했을지도. 왜 혼자 저렇게 진지하지? 조커예요? 선물 왜 사왔지? 왜 진지하지? 다 난리 났어요. 선물은 왜 사왔지? 아. 아니 그 외에는 데이트 잘했습니다. 좋은 데이트도 한 99일 정도는 좋았어요. 이제는 뭐 하다하다 네. 쓰레기라는 얘기까지. 아니 부족한 건데 아니, 쓰레기까지는 아니죠. 아주 평범하고 좋은 데이트를 하다가 어린 나이에 그 네. 체리 향기 때만 저도 그때 기억이 남아 있는. 너무 돌아서 생각하면 네. 그리고 아, 헤어질 때는 진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죠. 아, 누굴 딴 사람이 좋아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헤어지게 된 거죠. 미안해 체리 향기 보러 가야 돼. 도대체 그 영화가 뭔데? 예, 체리향기 체리향기 저 죽기 전에 예, 꼭 한번 보겠습니다. 두 분을 볼 거예요. 네. 와, 체리향기 꼭 예,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영화입니다. 아, 그러니까. 자, 아, 이제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예, 재밌는 연애다. 이제 추리를 해볼까요? 체리 말고. 이상해요, 역시. 네. 네네. 많이 이제 나가고 살짝 긁는 소리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음이탈도 많이 날 수 있고 그래서 저도 노래방에서는 부르지 않을 것 같아요. 와, 그 정도예요? 네. 가수 본인이 힘들어할 정도라고 얘기해 주는 거니까 이야. 성체도 잘 긁는다는데요? 아 이거는 저는, 조금 저는 잘 긁혀요. 아, 또 긁히는 스타일이고 예. 엉덩이도 잘 긁죠? 예? 사람 안 볼 때, 안 볼 때. TV 보면서. 예. 네. 야. 야, 이거 사진 이 넥슨의 카드 잘 긁으면 뭐예요? 아, 이거는 저 축구 게임. 축구 게임에. 축구 게임 그 아, 현지 현지를 제가 좀 하는 편이라. 아, 진짜요? 예. 기둥 두 개 정도는. 와. 배성재가 예. 세웠다. 요즘 좀 자제하고 있는데 제가 5월 가정의 달이라서 좀 긁었습니다. 아, 그 가차 하시느라. 예. 그렇죠. 재밌죠. 혹시 축구 게임 하시나요? 전 축구 게임 말고 저도 그 넥슨에 많이 긁었거든요. 그쪽에 또 혹시 단풍 네. 이야기라고. 아, 스토리. 예. 예, 예. 게임 이야기는 얘기 안 하고 회사 이름은 다 얘기해요. 조금 중요한 걸 가려야 되는데. 땡스네. 땡스네. 선생님, 돈순이라고 하잖아, 돈순. 아, 역시. 오케이하고만. 그러네. 순순해. 오케이하네요. 아니, 저도 많이 썼죠. 뭐, 여러 가지. 많이 썼는데. 안 쓴 사람 없어, 한국 남자 중에. 예, 오, 채팅창에 속 시원하다.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예. 이걸 알다니. 저를 기다리셨어요. 저희가 채팅창에 많이 소환했거든요. 아, 진짜요? 예. 그렇지, 아무래도. 그래서 이미 오시기 전에도, 뭐, 제육성제, 뭐, 육공성제. 아니 저희 작가님이 예. 예전에 저 데뷔 초 때부터 B2B 활동할 때마다 이제 그 라디오랑 예능이랑 같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완전 원래 아세요? 네. 저 어버 키워주신 작가님. 왜 성재 주변에만 어슬렁거리냐? 성재 매니아네. 성재 수집가. 컬렉터네 컬렉터. 어버 키워? 조만구가 뭐예요? 네 작가님입니다. 아 별명이에요? 별명이 많아요. 아 근데 진짜 데뷔를 같이 데뷔를 할 때 데뷔 때 프로그램 두 개를 같이 해가지고 아 그러면 잘 알겠네 진짜. 네. 성재 수집가. 그럼 비교적 늦게 나오신 거라고도 볼 수 있네요. 그러게요. 원래 인연이 있었구나. 와 이거 재밌다 이거. 이거 근데 인사를 안 드려도 돼요?
아니,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아직. 지금 그냥, 예, 그냥 떠드는 그냥 거고. 토크예요. 성재 패티시. 아, 진짜 무섭다. 진짜 무서워. 그것 때문에 계속 하고 있었던 거야? 오, 소름. 또 누구 있지? 또 몇 명 있는 거 아니야? 홍보할 거 없어요? 여러분 제가 드디어 차기작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그린 작품이 아니고 제가 총괄 프로듀싱을 한 첫 웹툰이 드디어 나옵니다. 아, 직접 그린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지휘자를 한 거죠. 여러분들. 네이땡 웹툰의 토요 웹툰. 오늘만 사는 기사가 내일 밤 10시에 드디어 런칭을 하는데요. 2년 만에 독자들을 만나는 저의 차기작이니까 많이들 봐주십시오. 스토리는 직접 하는 거예요? 원작이 있습니다. 원작. 원작이 있는데. 네네. 총괄 프로듀싱. 그렇습니다. 오늘만 사는 기사. 오늘만 사는 기사면 뭐 중세 배경이에요? 중세 정통 판타지입니다. 예쁜 역해도 나옵니까?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금요일 밤부터 나오니까 많은 기대. 그리고 뭐라고 해야 돼요? 클릭해야 된다 그랬나요? 그렇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